대장병원 소화분해과 어벤져스 중에 한 분이 응급 상황으로 먼저 자리를 비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장병원은 환자가 우선입니다. 과장님들, 사실 위암 진단을 받았을 때 환자분, 보호자분 입장에서는 여러 부분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느 병원이 잘하지? 어디 가서 고쳐야지? 이런 고민들이 많아질 것 같은데, 이렇게 고민하는 환자분들의 고민을 덜어줄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일반적으로 환자들이 보통 내시경 검사를 여기저기서 많은 병원들이 하고 있고, 검사한 환자 중에 조기 위암이나 또 문제가 되는 환자들이 진단을 받게 되면 큰 병원으로 보내거든요. 적절한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검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이제 상급 병원에 이게 가서 보면 접수해서 교수를 만나고 검사를 진행하는데 한 달 이상 걸리거든요. 그리고 또 특히 이제 검사들이 때에 따라서 뭐 내시경도 다시 하고 조직 검사도 다시 하지만 부수적으로 뭐 CT를 한다든지 MRI를 찍는다든지 PET CT를 찍는다든지 내시경 초음파를 한다든지 또 혈액으로 하는 많은 검사를 하는데 한 달 가까이 걸려요. 막 서둘러도. 근데 이제 저희 병원은 그런 모든 검사가 다 가능한 검사고요. 하루 이틀 내에 모든 검사가 끝나면 어느 정도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인간하면 이제 저희 병원에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초기 위암 환자도 내시경적 절제도 저희가 충분히 경험이 있고 또 충분한 시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이 수술도 대장암병원 외과는 전북대학병원에서 위암 수술을 했던 의료진이 지금 현재 진료를 맡고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대의병원에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치나 조직학적으로 그 환자의 여러 가지 문제가 저희 병원에 해결하지 못할 환자들은 진료 의뢰센터를 통해서 가고자 하는 병원에 연락을 해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암이라고 하는 게 솔직히 응급질환은 아니에요. 진단되면 바로 뭐 치료해야 되고 그런 건 아니지만 막상 내가 암이 걸렸다, 우리 가족이 암이 걸렸다, 당장 치료받고 싶잖아요. 혹시 이게 어떻게 퍼질지도 모르는데 저희 병원에서 진단 후에 대학병원 가시면 또 한 달 이상 걸리거든요. 저희 병원에서도 믿고 맡겨주시면 빠르게 치료할 수 있다. 굉장히 다 좋은 결과를 얻으시니까 믿고 맡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자들이 진단을 내려주지도 않는데 위 내시경이나 대장 내시경을 봤을 때 이게 암인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먼저 환자분들이 먼저 그것부터 얘기해요. 몇 기냐? 아니면 죽어요, 살아요, 수술을 할 수 있어요, 그것도 물어보거든요. 상당히 형질이 다 급하세요. 그런 것들을 좀 맞춰줄 수 있는 병원이 대장암병원이거든요. 굉장히 빨리 우리가 진행을 하고, 조직검사 같은 경우도 다른 대학이나 그런 데는 한 일주일 이상 걸린다고 하는데 저희 병원은 한 2, 3일이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빨리 진단을 하고 추가적인 검사도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서 충분히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장암병원의 위 대장에 있는 뭐 조기는 내시경으로도 제거가 되고 또 진행되는 것들은 수술로도 제거가 되고 항암치료도 다 가능한 저희 의료진이 갖춰져 있습니다. 간 담도도 마찬가지죠. 암이 생기거나 하시면 저희 병원에서 충분히 수술, 항암치료까지 다 마무리가 지울 수가 있기 때문에 대장암병원에서 다 해결하십니다. 자, 다음은 조금 무거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조심스럽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암 선고는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큰 슬픔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그럴 때 과장님들은 그 감정을 어떻게 환자분과 교류했는지 또는 그 모습을 볼 때 의사로서 어떤 감정이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암 환자 진료 기간이 40년 됐으니까 1980년도 90년대만 해도 암으로 진단을 받으면 비밀로 해둘라는 게 대부분이었고요. 지금은 이제 저는 다 이야기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언젠가는 병을 얻게 되고 언젠가는 떠나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는 것은 well dying, 얼마나 어떻게 멋있게 잘 죽는 것도 하나의 그 하두거든요. 나이가 있고 진행이 된 환자들은 본인이 어떻게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것도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는 또 기회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나이가 들고 사실 시기를 놓친 환자들 또 나이가 드신 분들이 암이 생기면 그 자체를 해결한다 하더라도 다른 문제 때문에 여명 자체가 길들 않기 때문에 충분히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 암이 생겼을 때 일단 현대의학이 발달이 돼서 빨리 발견하면 대부분 완치할 수 있는 기회는 많아지지만 젊은 사람일수록 진행이 빠르고 애후가 안 좋은 또 조직학적 타입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환자들한테는 생각해보면 가슴 아픈 기억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 기억에 고등학교 여고 3학년이 졸업을 앞둔 환상이 말기암으로 왔던 환자도 있고 친구가 이제 졸업여행으로 해외여행을 가는데 조직검사 결과를 보러 오지 못하니 가도 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하니까 마지막 기회일 것 같아서 갔다 오라고 그랬죠. 어머니가 결과를 보러 왔을 때 암이요 했을 때 돌아서는 그 뒷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결혼해서 한 달 만에 복수차고 말기암으로 왔던 환자분도 있고 안타까운 기억이 많아요. 저도 이제 한 30년 넘게 암에 연관된 환자를 보면서 스쳐간 인연들, 스쳐간 사연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방금 이제 웰다잉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현재 아마 통계적으로 데이터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3분의 1이 암이 생기고 남성 기준으로 따지면 5분의 2 정도가 결국에 암으로 돌아가시게 된다고 통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담도암, 췌장암 환자를 많이 보는데 결국에 돌아가실 때 보면 인간의 존엄성이 많이 상실되는 그런 모습들을 봐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암이라서 제가 좀 MC분한테 우리 질문을 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러면 암으로 진단돼서 돌아가시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심근경색이 와가지고 전혀 준비를 못한 상태로 돌아가시는 게 나을까요? 저는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저를 위한다라고 하면 그냥 심근경색으로 그냥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남은 가족들을 생각한다고 하면 그나마 좀 준비할 수 있는 암 진단이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일부 선생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암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고통스럽고 어렵고 이렇게만 생각을 하긴 하는데 암은 결국에 그래도 돌아갈 때까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줄 수 있는 병이긴 합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런 환자들의 고통을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나이 먹었으면 그때는 나도 밤사이에 그냥 나도 모르게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너무 암이라는 병을 무섭게만 하지 말고 생각을 달리하면 그래도 암이라고 하는 병이 뭐 물론 초기 암은 다 고칠 수 있죠. 요새 진행된 암도 어떻게 보면 웰 다잉이라고 하는 내가 아름답게 죽을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주는 질환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바꾸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검진을 했는데 한 30대 여성분이었는데 위암이 진단이 됐어요. 손자분이 오셔서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우울하게 표정을 지으시고 세상 다 무너진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다르게 생각하라고 저는 얘기했습니다. 검진을 안 했으면은 절대 이거 발견해서 못했을 거고 그러면은 이런 거 알지도 못하고 제대로 치료도 못했을 텐데 일단은 진단이 된 거는 어쩔 수 없고 진단이 됐으니까 여기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서 완치를 하든지 최선을 다하는 게 최고의 방법이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치료에 임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좀 가볍게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한 작년, 재작년에 이제 직장에 이제 신경 내분비세포 종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암의 일종이고 이제 암 등록이 되는 중증 질환으로 산정 특례가 되는 질환인데 한 20대부터 해서 30, 40대 이제 젊은 사람들이 좀 많았는데 이제 한 열몇 명이 다 검진해서 이제 우연히 발견해서 됐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이제 안심할 수 있도록 내시경 절제가 완전히 됐다고 얘기하고 안심하도록 다 얘기를 했는데 그 환자분이 저한테 얘기했던 게 너무 기억에 남는 게 과장님 제가 과장님 덕분에 받았습니다. 진단료를 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다시는 안 오셨거든요. 네, 추적검사를 할 때 올지는 잘 모르겠는데 안 오시더라고요. 그분이 사실 전 제일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조기 검진을 받도록 저희 대장암병원에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기 검진, 건강검진 때 위내시경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가 암검진은 필수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교수님에게 잘 들으셨죠? 지금 당장 대장암병원 건강검진센터에 국가 암검진 예약하세요. 환자분들도 대단하고 저희 과장님들도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우리 과장님들께서 이렇게 마음 써가며 환자분을 대하시니 분명 환자분들도 과장님들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